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동안에 정치인들이 여기 수석부의장으로 다녀왔었던 일들이 많아요. 이 시기에 왜 나를 평통수석부의장을 하라고 하는가. 일이 쉬우면 나를 안 보냈을 거예요. 국내적으로는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국제적으로는 해외 교민 조직을 통해서 우리의 북핵 정책 또는 남북 관계에 대한 해외 관련 국가들의 여론과 정책이 우호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19기 민주평통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평화경제 구상을 내놓았어요. 소위 그 평화경제 구상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협력 관계가 결국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정책을 밀어주고 평화 경제론 하면 또 뭐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에이 몰라서 그래 하는 식으로 놔두지 말고 그 평화 경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어떤 많은 개념들이 그동안에 나왔었는데 그걸 그야말로 집대성한 것이 평화경제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평화경제론의 뿌리가 되는, 뿌리가 되고 가지가 되는 여러 가지 정책 구상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상이 공허한 것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것이고 이 방향으로 나가야만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국민 여론을 좀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통일 문제를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일인데 사실은 이 통일 후계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초중고생들 이 초중고생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는 역할도 사실은 평통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냐면 그들이 사회의 주인이 됐을 때 말하자면 초중고 학생이 40대가 됐을 때 그때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좀 키워주면서 그럴 때 거기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그 환경이 갖춰지고 아니 환경이 조성되고 남북관계 변화가 됐을 때 통일의 소위 그 이 주도 세력이라고 할까? 전위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마인드를 지금부터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통일 문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남북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남북에 앉아있는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국제 문제로서의 성격도 상당히 강해요. 그러나 남북 민족 내부 문제, 민족 내부 문제가 난 60% 이상이라고 봐요. 국제 정세는 30-40% 정도. 일본, 중국, 러시아 다 통일의 구심력과는 거리감은 통일의 원심력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원심력으로서의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무시를 하면 안 되지만 그거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통일의 구심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적 의지를 가진 정부가 정책을 밀고 나갈 때 국민들이 그걸 밀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깨어있는 통일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외교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남북관계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좀 전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교는 국익의 문제예요. 근데 남북관계는 아직도 적대관계란 말이에요. 화협력을 시도했다가도 순간 무슨 사건만 있으면 남북관계 끊어져버리고 그런데 남북대결의 시대가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반복과 친복 내지는 비반복으로 국민 여론이 쪼개져 있어요. 의식이, 인식이.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념 문제예요, 결국 남북 문제는. 완전히 국민이 일색으로 그것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좀 너무나 그 비현실적인 기대다. 19,0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일 추진에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한 그 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백만 대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19,000명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50명 내지 60명만 설득을 해서 자기하고 같은 생각을 갖도록 올바른 쪽으로 생각을 갖도록 하면 그 벌써 100만 아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서 설득을 해서 100만 대군을 만든다 하는 식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들을 하시고 또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좀 설득을 하고 그래서 정부의 대북 정책이 그야말로 국민적 지지, 해외 교민들까지 포함해서 그 지지를 받으면서 순풍의 돛단배처럼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